문화 홈트. 안녕하세요, 문화쌤입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10주차 두 번째 날 섹시한 등과 어깨 라인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. 준비물이 밴드가 있어요. 종종 밴드나 소독 이용해서 해달라는 분들도 꽤 계시고, 밴드는 쿠팡 같은 곳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쯤 있으시면 정말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거든요. 정 없으신 분들은 스타킹 준비하셔서 운동할게요. 자, 웜업으로 먼저 풀고 들어갈게요. 다리는 편하게 앞바다리 앉고요. 양손은 엉덩이요, 땅바닥에 그냥 짚어주시면 돼요. 오른손으로 고개를 잡아 쓱 당기세요. 유지, 하나, 자, 오른손이 뒤통수를 잡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도 턱을 당겨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올라오고, 자, 손만 바꿔볼게요. 왼쪽으로 깝다. 오른쪽 귀, 어깨 사이가 더 멀리 팽팽해지게 하나, 둘, 셋. 자, 왼손 뒤통수 감싸서 왼쪽 겨드랑이 방향으로도 하나, 둘, 셋. 다시 올라올게요. 자, 이제 오른팔을 앞으로 쭉 펴볼게요. 왼팔꿈치 안에 끼워서 가슴 쪽으로 꾹 당기고, 시선은 오른쪽 끝 멀리 볼게요. 유지, 하나, 둘, 쭉 펴는 오른 팔뚝, 어깨 쪽지가 팽팽하게 시원해지도록. 한 번 더. 좋아요. 자, 손 바꿔서 오른 팔 안에 왼팔 끼워 가슴 가까이 쭉, 시선을 왼쪽 갈게요. 셋. 하나, 자, 이제 오른손을 만세해서 손바닥을 목 뒤에 둘게요. 왼손은 오른 팔꿈치를 잡아 머리 뒤로 쏙 잡아당겨요. 이때 목이 불편하지 않다면 고개를 점점 들어 정면을 보면 훨씬 더 겨드랑이랑 팔뚝, 가슴 앞쪽 근육들이 더 시원히 늘어나게 돼요. 하나, 둘, 마지막. 좋아요. 손 바꿔서 오른손으로 왼팔꿈치 머리 뒤에 쏙 감춰 가능한 만큼 고개 쭉 뒤쪽으로 밀어낼게요. 셋, 둘, 마지막. 자, 세 자리. 자, 마무리는 우리 손깍지 껴서 손바닥을 뒤집어 천장으로 쭉 기지개 켜볼게요. 마실 때 가슴 더 활짝, 내쉴 때 배를 보면서 알파벳 C 모양으로 든 허리. 다시 마시면서 가슴 활짝.
내쉬면서 후. 마지막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 배꼽 집어넣어서 후. 등뼈가 뒤로 튀어나갈 것처럼 밀어낼게요. 쭉. 다시 올라가면 손 풀어 내려주실 거예요. 잘하셨어요. 자, 이제 본 운동 넘어가 볼게요.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는 모아주시면 되고요. 밴드의 가운데 부분을 두 발바닥에 거는 거예요. 자, 이때 양쪽 길이는 똑같이 남게 해주실 거고요. 적당히 손에 한 바퀴 감았을 때, 당겨보셨을 때 텐션이 있는 정도의 위치에다가 손을 걸어주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는 감은 밴드 텐션 유지를 먼저 해주신 후에 앞으로 팔을 나란히 들고 가슴 정도 높이에서 팔꿈치를 좌우로 벌려 뒤쪽으로 당길 거예요. 이때 등살이 꼬집힌다는 느낌으로 등을 날개뼈 사이를 조여주셔서 가슴이 더 활짝 열리게 만들어야 등 근육이 쓰이게 돼요. 자, 우리 15개 해볼게요. 내쉬는 숨에 하나, 둘, 또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등과 어깨 팔뚝 전부 다 골고루. 자, 그게 오고 있어야 돼요. 아홉. 자, 목은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어깨 움츠러들지 않게. 열. 이제 다섯 개만 힘내볼게요. 열하나, 열둘. 가슴을 천장으로 쭉 들어 올려주면 등에 확실하게 더 조임이 와요. 열세, 두 개 더. 열넷. 자, 마지막 다섯.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. 잘하셨고요. 두 번째 동작할 때는 밴드를 다리 위에서 이렇게 X자가 되게 한번 크로스를 시킨 다음에 다시 적당히 텐션이 있는 위치에 손을 한 바퀴 밴드를 감아주실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 팔을 배꼽 정도 높이에 앞으로 펴서 옆구리 살을 스치듯이 팔을 딱 몸에 붙인 상태로 접었다가 그대로 앞으로 뻗어주실 거예요. 당길 때 힘이 충분히 오시면 폈을 때 약간 늘어지게 힘이 빠지도록 밴드가 늘어져도 괜찮아요. 자, 허리 펴고 후 내쉴 때 옆구리 스치면서 하나, 둘, 또 셋, 넷, 다섯, 여섯, 또 일곱. 자, 감았어요. 반만 더 힘내볼게요. 여덟, 또 아홉, 열, 열 하나, 열둘, 열셋. 겨드랑이 스치면서 계속 몸통 옆에 팔을 딱 붙이면서. 열넷. 네, 마지막 열다섯. 쭉 그대로 풀어주실게요.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은
자, 정면을 보고 아빠 다리로 편하게 앉아볼게요. 자, 처음 두 동작으로 등 근육을 써주셨다면 그 다음 할 세 번째 동작은 겨드랑이, 어깨 뒤쪽에 붙은 근육들을 쓸 건데요. 특히나 어깨가 말려있고 어깨 주변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. 자, 다리 위에 밴드를 펼쳐서 본인의 어깨 넓이 간격으로 밴드를 쥐어주세요. 손님을 잘 못 쓴다거나 손목이 자꾸 까딱까딱 움직이시는 분은 주먹을 단단히 쥐고 괜찮다 싶은 분들은 약간 손을 펼쳐서 해도 좋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구부린 팔꿈치는 계속 옆구리에 붙인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. 동작 내내 거기서 내쉴 때 바깥쪽으로 후 손가락이 향하게 밴드를 늘려요. 이때도 계속 팔꿈치랑 팔뚝 안쪽이 몸통에 붙어 있어야 돼요. 어깨만 뒤로 제껴준 느낌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쓰고 계시면 어깨에서 타들어갈 것처럼 뜨거워지는 느낌이 후끈후끈 와야 돼요. 일곱 세 개 더, 여덟, 아홉, 마지막 열. 좋아요. 자, 잘하셨고요. 이제 어깨보다 조금 넓게 밴드를 딱 잡고 팔을 만세 올려볼게요. 자, 쭉 핀 팔을 후 내쉴 때 등을 스치듯이 팔꿈치를 W 구부려 계속 밴드가 내려갈 때 뒤통수 목 그리고 등살을 계속 스치면서 가고 있어요. 그러셨다. 어깨랑 팔꿈치 직각으로 니은자가 접히는 데까지 밴드를 내렸다가 다시 등을 훑으면서 마실 때 만세를 해주실 거예요. 자, 뒷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. 만세해서 내쉴 때 하나 쓸면서 올라갔다가 둘 마시고 셋 만세 넷 자, 여섯 개만 더 할게요. 다섯 또 훑으면서 올라왔다가 여섯 네 개만 더 힘내볼게요. 일곱 자 이제 세 개 여덟 손목은 어깨까지 끌어내리면서 두 개 더. 아홉, 쫀쫀한 등과 팔뚝, 어깨 축지 전부 다 라인에 만들어주세요. 마지막, 열. 그대로 만세. 내려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우리 네 가지 동작은 앉아서 해보셨고요. 한 세트 더 반복하고 마지막은 일어나서 하는 동작으로 또 해보실 거예요. 자, 첫 번째 우리 등 쓰는 거 먼저 해볼게요.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밴드를 발바닥에 적당히 한번 당겼을 때 이 정도 힘은 내가 쓸 수 있다 정도 위치에 손에 밴드를 감아주시면 돼요. 자,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쭉 허리 펴는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엉덩이 밑에 쿠션을 깔고 앉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허리를 세울 수 있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계속 의식을 하면서 해주실 거예요. 자,
자, 나란히 발 푹 내쉴 때 등살을 조이면서 가슴 활짝 펴주고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두둑 조여오는 등에 집중 아홉 거의 나왔어요 열 다섯 개, 열하나, 좌우로 팔 벌리면서, 열둘, 세 개 더, 열세. 자, 두 개 더, 열넷. 마지막 다섯. 네, 풀고. 다리 위에서 X자 모양이 나오게 살짝 크로스 시켜서 다시 적당한 텐션이 있는 위치에 밴드를 감아주세요. 자, 팔은 굳이 앞으로 쫙 피지는 않으셔도 되니까요. 조였었던 등이 살짝 이완된다까지만 팔을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는 우리 옆구리 수축이 약간 뒷모습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렇게 벌리고 하셨다면 두 번째는 몸통을 쓸면서 지나갈 거예요. 배꼽 높이에서 하나 둘 셋 날개뼈 사이가 벌어졌던 게 쭉 뒤로 모아졌다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요. 여덟, 조금만 힘내볼게요. 다 와봐요. 아홉, 열. 자, 열 하나. 네 개 남았죠? 열둘. 가슴이 쫙 펴져야 열세. 등에 더 잠이 쉽게 들어와요. 열넷. 마지막 다섯 오케이 다시 아빠 다리로 편하게 앉아볼게요 자 어깨 열기 10번 해볼게요 다리 위에 밴드 어깨 넓을 정도로 밴드를 잡고 주먹 주셔도 되고 손바닥을 펼치셔도 괜찮아요 엄지손가락 힘 꽉 줄게요. 자, 팔꿈치 붙인 상태에서 후 내쉴 때 어깨 쪽지를 좌우로 후. 계속 겨드랑이랑 팔꿈치가 옆구리 조이고 있어야 돼요.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 네 개 더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쭉쭉쭉 제자리 잘하셨어요 자 이제 어깨보다는 조금 넓게 밴드를 딱 주먹 쥐고 잡고요. 만세에서 등살 훑으면서 밴드를 후 내려 딱 팔꿈치랑 손이 수평까지만 내려올게요. 다시 훑으면서 만세. 둘 마시고 셋 올라갔다가 넷
귀랑 어깨 사이는 계속 멀어지고 있어야 돼요. 다섯, 또 마시고, 여섯, 그렇죠. 네 개 더. 일곱. 쫀쫀해지는 등, 그리고 예뻐지는 어깨, 팔 라인을 계속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여덟. 자, 두 개만. 아홉. 마지막이에요. 열. 만세, 아래로 내려주실게요. 가볍게 손목을 위해서 이렇게 탈탈 한번 털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앉아서 하는 네 가지 동작 우리 두 세트 반복해주셨고요. 마지막 한 동작은 서서 두 번 반복을 또 해볼게요. 자, 이제 마지막 동작은 서서 밴드의 양쪽 끝과 끝을 잡고 늘어뜨리면 바닥에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. 그 위에 발바닥 밟고 서서 다리를 붙이고 뒤꿈치끼리만 뽀뽀한 상태로 V자로 발을 벌려주실게요. 그래서 다리 사이사이 조이는 힘을 동작하는 데 계속 써주셔야 돼요. 그 다음 양쪽 밴드의 끝부분을 양손으로 엄지 쪽으로 흘러나오게 잡을게요. 주먹을 꽉. 자, 어차피 끝머리를 잡아도 밴드가 위로 수평까지 어깨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하실 거예요. 아주 힘이 좋으신 분은 더 밑에 쪽으로 잡으시면 되세요. 자, 힙 조이고 허벅지 안쪽도 조이고 아랫배도 집어넣을게요. 툭 빼곤 팔을 후 내쉴 때 V자를 그리면서 너무 수평으로 옆으로 들지 않고 이때도 마찬가지 팔꿈치를 쫙 펴내고 하시게 되면은 팔꿈치 관절이 다 아프니까 살짝 동그랗게 팔을 구부려서 들어주세요. 내쉴 때 둘. 마시고 셋. 또 넷. 다섯. 여섯, 일곱, 여덟, 네, 아홉. 어깨 바깥쪽 팔뚝 옆부분이 뜨끈하고 뻐근해질게요. 두 개만 더. 열하나. 다 왔어요. 마지막 힘내서 둘. 부들부들부들. 그대로 내려주실게요. 가볍게 한번 탈탈탈. 자, 버티는 하체랑 복부 힘도 계속 동작 내내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났을 때 조이는 안복지 힘이랑 엉덩이 쪽도 뻐근하게 힘이 들어온 게 느껴지셔야 돼요. 한 번 더 반복하고 오늘 쉬었던 근육들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하실 거예요. 다시 한번 밴드 가운데 발바닥 V. 뒤꿈치부터 종아리 사이, 허벅지 안쪽, 엉덩이까지 계속 조여내는 힘을 계속 써주세요. 차렷한 발, 엉덩이 앞에 두세요. 후 내쉴 때 갈비 닫고 아랫배 집어넣는 힘 먼저 주면서 팔을 그때 올려요.
널. 네, 아호. 이제 세 개만 버티면서 조금만 힘내볼게요.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너무 아까우니까. 열. 좋아요, 두 개. 열 하나. 마지막 둘. 그대로 내려주실게요. 이렇게 손목이랑 팔 한번 툴툴 털어주세요. 마무리 스트레칭을 앉아서 해보실게요. 자, 이제 내발기기 자세를 먼저 만들어 주신 후에요. 여기서 두 팔을 앞으로 쭉 밀쳐내서 가슴과 턱 끝을 바닥에 둘게요. 점점 내쉬는 호흡에 내 겨드랑이가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. 오른쪽 뺨을 바닥에 두고 왼손은 계속 펴놓을게요. 쭉 찔러놓은 오른 팔뚝 어깨축지가 스트레칭 되게 다섯 넷 셋 둘 하나 좋아요. 자, 팔 꺼내서 반대쪽도 왼팔 찌르고 왼쪽 뺨 편히 내려서 오른손 위로 하나 둘 오른쪽으로 회전해 오른쪽 손의 가장 아랫부분이 더 밀쳐낼 수 있게 왼손 힘으로 깍지를 조금 더 당겨보세요. 유지 하나 뒤 셋 마지막 자, 반대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틀어 오른쪽 손끝, 손가락으로 왼손을 더 안쪽으로 당겨보세요. 넷 셋 뒤 크게 숨 쉬면서 마지막 제자리 돌아오실게요. 네, 잘하셨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쁘게 섹시한 등과 어깨 선을 만들어주는 탄력 붙이는 밴드 운동을 함께 해보셨어요. 안녕.